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픽 카드 하면 떠오르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엔비디아와 AMD. 만약 거기까지만 생각하셨다면 하나를 빼먹으셨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지는 않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일체형 방식으로 그래픽 칩셋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최신의 인텔 CPU에는 인텔의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었는데, 이제 인텔도 AMD와 같은 길을 걸어보려고 준비를 하나 봅니다. 바로 일체형이 아닌 외장형 개별 GPU 생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프로젝트명 아틱 사운드. 이 대체 GPU 제작 프로젝트의 이 장명 센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예, 아틱? 사운드. 네. 북극 소리입니다. 남극 소리인가? 북극 소리지? 이와 관련하여 인텔이 12월 중 기술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주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출시되는 GPU를 만나볼 수 있는 시기는 대략 2020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텔은 캐나다에 새롭게 GPU 관련 R&D 센터를 건립했음에도 인도에 또다시 GPU 디자인 R&D 센터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사골집 차려서 번 돈으로 이제 GPU 시장으로 새로운 매장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으니까요. 지켜봐야겠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자리 잡고 있는 외장 GPU 시장에 얼마나 큰 파란을 몰고 올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